기름 흥건한 튀김은 이제 그만. 한경이 생활과학이 튀김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기름에 튀기지 말고 공기로 튀김하세요. 공기로 바삭하게, 누가 튀겨도 바삭하게. 한경이 에어프라이어. 엄마의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생활건강주의 브랜드 한경이 생활과학의 건강한 식문화 만들기. 열량 걱정, 기름 걱정, 건강 걱정. 맛있지만 포기해야 할 때가 많았던 튀김 요리의 혁명을 시작합니다. 국내 건강생활가전 브랜드 한경이가 튀김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기름을 쓰지 않아도 바삭하게, 누가 튀겨도 바삭하게. 건강한 튀김 만들기. 한경이가 만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튀김. 한경이 에어프라이어. 튀김은 칼로리가 높다? 아니다. 번거롭다? 아니다. 어렵다? 아니다. 튀김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한경이 에어프라이어. 바로 그 비밀은 기름 대신 뜨거운 공기가 재료를 감싸 순식간에 익혀내는 토네이도 공기순환 기술. 누가 튀겨도 눅눅해지지 않는 바삭한 튀김 완성.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칼로리 걱정, 건강 걱정 이제 줄이세요. 재료에 맞게 스마트한 시간, 온도 조절. 내장 에어필터로 주방의 공기는 쾌적하게. 특수 코팅으로 설거지까지 깔끔. 뜨거운 기름이 없어 아이와 함께 요리하세요. 공기로 바삭하게, 건강하게. 한경이 에어프라이어. 기름 씹히는 그런 느낌? 집에서는 아예 해먹을 생각을 못하고 거의 기름 한 통을 다 써요. 기름 버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주변에 튀어있는 기름 닦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기름 너무 많이 드니까 아깝기도 하고 신랑은 그거 왜 하냐고 그냥 사먹지.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튀겨지지? 정말 튀겨지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저 이렇게 동그란 기계 안에서 막 이렇게 튀김들이가 나오니까 기름 한 방울도 없이 신기해요. 너무나 기름에 안 튀겼는데 과연 고소한 맛이 날까? 제 경우에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담백하고요. 바삭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기름이 안 튀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한 대 있으면 집에서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경제적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환경적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일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한 주방 한 켠에 놔도 디자인적 면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가 있으면 마음껏 해줄 것 같아요. 기름 걱정 없으니까.